여보세요. 왜? 그냥 있어. 성준아, 나랑 사귀자. 전화 끊는다. 아, 부탁이야. 나랑 한 번만 만나줘. 아니, 그게 뭔 개소리냐고. 사실 내 전남친 있잖아. 아, 걔가 자꾸 연락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질척대는 거야. 근데 뭐? 그래서 나 남자친구 있다고 거짓말했는데 믿질 않더라고. 그래서 뭐? 이따 만나서 잠깐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가 와서 남자친구인 척 해주면 안 돼? 야, 나보고 남자친구인 척을 해달라고? 아, 진짜 한 번만 해줘. 예슬아, 개소리 하지 말고 끊어라. 나 진짜 좀만 있다 간다. 진짜 고마워. 근데 그렇게 입고 갈 거야? 뭐가?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입고 들어간다고? 나 원래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어. 아니,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와야지. 바깥에 보면 안 돼? 아니, 옷이 뭐가 중요해. 그냥 남자친구인 척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. 빨리 들어와. 쟤 이게 뭐 하는 거냐? 진짜 고마워. 아, 근데 걱정이다.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. 야, 그런 새끼들일수록 더 세게 나가야 돼. 아, 진짜 누군지 몰라도 졸라 귀찮게 하네. 뒤졌다. 예술이 오랜만이네. 누구야? 내가 말한 남자친구야. 그쪽이 남자친구예요? 아니요. 예. 얼마나 만났어요? 3년 만났어. 3년? 그때는 나 만나고 있을 텐데. 3개월. 진짜 남자친구 맞아요? 아, 맞다니까. 자기야, 아. 아. 어디서 만났는데? 아, 그 동시에 말해봐. 하나, 둘, 셋. 도서관. 헌팅포차. 뭐? 아, 그 헌팅포차 안에 있는 도서관. 남자친구 아니네. 맞다니까 진짜. 그래, 맞다니까요. 거짓말을 할건 말이라도 맞추던가. 넌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만 하면 거짓말이냐? 너나 아니면 다른 남자 못 만난다니까. 내가 만나준다고 할때 그냥 나 만나. 저기요, 그딴 식으로 집착을 하니까 거짓말을 했겠죠. 예슬이는 저 만나면서 단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. 아이씨, 어이, 남자친구라는데 뭔데 끼어들어? 남자친구가 아니긴 했죠. 근데 지금부터 남자친구예요. 가자, 예슬아. 아까 진짜 입술 다할 뻔했잖아. 절대 한다. 내가 너랑 미쳤냐?